여기 라면 먹나? 어. 이게 그냥 라면만 먹나? 그럼요. 아, 라면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안 되고 이 같이 어울리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지.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맛없다. 그래 봐야 그냥 라면에 김치랑 같이 먹고 마지막에 밥만 먹는 거 아닌가?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야 뭔데? 맛있는 라면 이렇게 뭐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오 100% 추가 라면과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음식 탑5. 라면과 환상의 짝꿍? 저는 정말 김치 말고는 생각이 안 납니다. 김치야 밥! 밥하고 김치! 밥, 김치, 계란! 계란! 파, 계란! 자, 참고로 오늘 김치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습니다. 아, 그냥 논 외에 그냥. 아, 여기 순대는 없이 그냥? 그건 그냥 한 세트. 아, 그냥 이미 짝꿍. 그러면 뭐가 있을까나? 좀 이색적인 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파랑 계란 이런 토핑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핑 많습니다. 어, 그럼 약간 뭐 떡이라든지, 아, 떡, 만두라든지 요런 게 아마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데? 이거 진짜 예상 외에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요거 간만에 대중성이냐 독창성이냐 5위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5위? 아, 하랑 숙주. 아, 이건 예상 범위 아니군요. 약간 대중성 하나, 약간 독창 느낌 같은데? 숙주. 아, 근데 숙주나 콩나물 이런 거는 무난하지. 자, 파와 숙주를 넣은 라면입니다. 나는 옛날에는 라면에 야채 넣은 걸 되게 싫어했거든. 근데 한 30대 초반쯤 되니까 야채가 들어간 게 식감이랑 국물 맛이 좋아요. 어, 그렇습니다. 맛이 훨씬 깊어지죠. 보시면 파도 그냥 파가 아니라 약간 파절임용 파 요런 게 더 식감을 살려주거든요. 가는 느낌이 있네. 뭐든 좋아. 이 파가 들어감으로써 국물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 와, 그 식감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삭아삭해. 야, 향 향도 독특해. 맛있다. 와, 묘하다. 숙주가 아삭아삭한 식감, 파가 그 특유의 향, 후감이 좋네요. 기본에 충실하지만 뭔가 좀 특별한 맛이 있는, 저번 재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토핑이죠. 요리 같은 느낌이 나요. 또 숙주나 이런 파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에 사도 양도 많기 때문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먹기에는 금방 애들이 절어버리지 않나? 뭐 한 일주일 놔둘 겁니까? 아니, 라면을 몇 번을 끓여 먹을까? 와, 야, 진열이 진짜 맛있게 먹네. 아, 이런 라면을 일주일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진열이 이것만 먹이는 콘텐츠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김진면 콘텐츠. 짜오가 100% 주관적으로 선정한 라면과 환상의 짝꿍 5위가 파숙주였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4등은 떡 플러스 만두라고 예상해봅니다. 오, 떡 만두를 찢지 않고 떡 만두로. 달걀? 뭐 계란? 그럼 계란은 너무 평범한데? 계란도 뭔가랑 같이 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계란이 들어갔다면은 떡계란? 떡계란. 아니면 계란 플러스 치즈. 아니면 우유? 그런 독특한 거일지. 4위! 돈가스요? 돈가스? 잘못 적은 거 아닌가? 자, 이 라면과 어울리는 음식 4위 돈가스입니다. 우와, 라면 돈가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이랑 돈가스는 같이 잘 안 먹었는데. 돈가스는 보통 비빔라면이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약간 뭐 짜오의 사연이 따로 좀 있는 건가요? 뭐 돈가스가 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빵가루를 막 엄청 많이 묻히는 그런 돈가스가 아니거든요. 김밥 천국에 파는 그런 돈가스류, 그런 거랑 먹어야 라면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라면 먹고 이걸 먹어야지. 이걸 먹고 라면 먹어야지. 라면 먹고 드십시오. 그냥 짜오가 돈가스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짜오의 제 취향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짜오의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잘 끓인 라면을 입에 넣고. 와, 이게 따로 녹아. 따로 녹는데 그냥 라면과 돈가스 둘 다 출중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면과 어울리는 조합이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음식 그게 먹는 느낌인데. 각자의 피지컬로 간 누른 느낌. 이 라면의 매콤함과 이 돈가스만의 새콤함이랄까요? 아니, 그게 좀 저는 제 입맛에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저는 팥죽주가 훨씬 더. 나는 김치. 돈까스 맛있다. 돈까스는 그냥 맛있는 돈까스. 어.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 4위 좀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4위에 랭크 시켰습니다. 그럼 5위에 랭크 했어야지. 내가 좋아한다고 돈까스. 아, 짜오 주관이기 때문에. 5위는 아닙니다. 짜오 주관이라서 넘어갔습니다. 아, 4위라서 또 넘어간다. 어차피 순위는 4위부터 했어. 짜오가 100% 주관적으로 선정한 라면 궁합 탑5. 드디어 본격적인 3위에 접어들었습니다. 슬슬 만두가 나올 때 됐거든요. 떡도 나올 때가 됐는데. 떡, 계란, 만두 요런 애들이 이제는 때가 됐는데. 아니면 짜오가 그걸 싫어하나? 아, 그러고 보니까 짜오가 뭐 치즈 넣어 먹는 거냐 본 적이 없다. 아니 피자는 또 좋아하잖아. 그 치즈랑 좀 달라서 그런 거야. 혹시 3위 피자? 라면에 피자야? 뭔? 라피? 과연 3위? 오! 대패 삼겹살 라면입니다. 와, 지금까지 중에 비주얼은 제일 별로예요. 와, 근데 냄새는 진짜 강렬합니다. 차돌 뭐 된장찌개 비주얼이다. 백문이 불여일식. 먹어보겠습니다. 어리네. 와, 이래 오돌뼈가 많은 아쉬운 대패를 삼. 오. 돈까스보다는 낫다. 돈까스보다는 훨씬 조화로워요. 약간 국밥 같은 고기 국물에 면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돈까스보다 가격이나 편의성이나 모든 면에서 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넣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삼겹살 토핑이 하나 늘었다. 뭐 이 정도. 국물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보죠. 좀 더 구수해진 느낌. 좀 더 진하고 구수해졌어 진짜. 내만 그렇네. 약간 미역국 맛 같은 게 좀 살짝 나는 것 같아. 우리만 그렇다. 제거기 미역국 기력이 건전해. 근데 아직까지도 이 5등의 파숙주를 못 이길 것 같은데. 나도 지금까지 파숙주. 나는 개인적으로 파숙주보다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더 고기 느낌 나가지고 좀 뭔가 육덕진 식감이랄까? 그런 건 있어. 난 깔끔한 걸 좀 좋아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파숙주가. 이거 내가 봤을 때 2등에서 진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실망하셨죠? 실망할 걸 예상했네. 여기까지 또 계획이었나? 이것까지도? 자, 자 오늘 2위 1위만을 위해 달려온 컨텐츠였습니다 사실. 자, 그 정점의 시작 2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점의 시작 컨텐츠. 짜오 선정 라면 환상 짝꿍 탑5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점점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요. 이번에 우리 반응 어떨 것 같아? 무조건 환호. 환호. 100% 환호. 환호. 와, 드디어 이게! 라는 걸 겁니다. 떡이랑 만두다. 떡이나 만두 중에 하나는 있다. 계란 치즈. 난 그러면 환호 지를 수 있어. 2위. 2위. 만두. 만두 계란. 둘이 딱 이렇게 섞였네. 떡은. 근데 떡은 없네. 떡이 없네. 자, 물만두와 계란이 들어간 라면입니다. 우와. 물계라면. 이 조합은 제가 사실 벌크업 기간에 많이 먹었던 식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만두 아니거든요 원래. 무슨 만두로 하나요 그러면? 그 이제 교자처럼 생긴 만두들. 좋은 만두. 근데 물만두도 이 한입 이렇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매력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근히 뜨거운 물에 삶은 수란 같은 느낌의 계란을 우리가 라면 외에는 먹을 일이 잘 없어. 그렇지. 노래 반응이 아주 좋아. 계란 들어가 보면 안 들어가 보면 차이가 너무 커. 큽니다. 이 워낙에 근본 조합이라 진짜 그 약간 똥꼬집처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2위면은 1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1등이 거의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짜오가 100% 주관적으로 선정한 라면과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음식 탑5 영의 1등입니다. 근데 1등을 떠나서 배가 지금 부릅니다. 나는 역시 내가 빨리 불러.
근데 1위가 뭐냐에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안 물린다는 거거든. 어. 그만큼 아, 이게 우리가 보통 탑5 찍을 때 냄새가 조금씩 나 이제 그 음식이. 근데 지금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어. 이거 설마 뭐 1등 순정? 아. 아 1등이 X 라면은 바로 판넬 부수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형. 아 진짜 만약에 순정이면 뜯자마자 바로 아웃으로 나갈 겁니다. 자 1위 과연? 김밥! 자 이 라면과 어울리는 1위 음식 김밥 파김치입니다. 우와. 오늘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이 김치와 밥은 논외로 이렇게 친다고 해서 아~ 밥과 김치를 빼고 김밥이랑 파김치 업그레이드. 아 다른 거예요? 이 김밥에 석재를 얼마나 맞습니까? 아~ 파김치도 김치잖아. 아 그 배추김밥도 밥이잖아. 아 다른 거예요. 보통 근데 이제 이 라면에다 김밥 먹을 때는 살짝 요 알죠? 아 그지 그지. 어, 살짝 적시거든요. 저거 국룰이죠. 적셔서 오레오처럼. 쫄무라 걸걸 신들린 에리식톤 보는 거. 김밥이랑 궁합은 확실히 좋네요. 이 밥 알갱이 알갱이 사이에 라면 국물 스며들면서 이야. 너무 떼.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보다는 파김치를 라면과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파랑 라면이 잘 어울리는데 파김치랑 라면이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 어, 공감을 해주시는군요. 옛날에 노랭이네 집에서 파 농사를 해서 그래요. 그래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뭐라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라면이나 드세요.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까부터. 진짜 미역국만 살짝 뭐라? 살짝 났네. 라면 말고 무슨 요리 국물 맛이 느껴지면 난 좀 별로 별로더라고. 아, 그런 애들이 꼭 라면 먹을 때 스팸 넣어 먹더라. 스팸은 그런 걸 해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게 라면 본연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계속 미역국 만 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스팸은 넣으면 미역국만 안 나. 아니 뭐라 진짜.